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요. 나는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정치 되게 좋아요. 정치 오타쿠들. 이 오늘의 주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검찰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내용도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법률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구속영장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들어갔으면 기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재명 이거 뭐 당대표님한테 연락 드려야 되나? 우리 영장 청구심사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우리를 잘 모르니까 아무 촬영하기 전부터 지인들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 도대체 이재명의 대장동 그 특혜 의혹이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돌아다니는 뉴스 기사 뭐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재명 지사 오늘 구속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지금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혐의가 뭐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다른 혐의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되는 범죄 사실들은 주로 대장동 비리,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비리, 그 다음에 성남FC 특혜 의혹,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가 150장 이상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못 봤죠. 왜 못 봤어? 아니,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 저 변호사님 맥이요. 제가 몰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네. 검사하면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봤다라고 유튜브 찍으면 바로 구속각인가? 개 구속되지. 사실 이제 이 혐의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대장동이겠죠. 성남시에다가는 원래는 확정된 이익을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함으로 인해서 원래 갈 수 있는 수익은 덜 갔다라고 하는 특가법상 이제 배임 혐의, 제3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익을 안겼다라고 하는 이해방지 특별법 위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혐의가 뭐냐라는 그렇지. 거고. 제1야당의 당대표를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네. 정말 네. 정치 오타쿠답게 이게 연구를 마쳤어요. 당대표인지 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씨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국회의원이 개원이기 때문에 문제죠. 헌법에 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국회의 회기 중에 현행 범인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 양반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 그럼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야. 그렇죠. 이러면 어떡하냐.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하면서.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쏘는데 네네. 어디다 쏘느냐? 어디다 쏘냐? 정부에 쏴요. 정부에다. 대통령실로 가느냐? 네. 아니야. 이거 실제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으로 가겠지. 검찰청에다가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를 그렇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에서 그렇죠. 국회로 그걸 쏴요. 쏴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를 한다고? 감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본회의를 열어야지. 그렇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겠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에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야당이 국회의원의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지. 당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고민을 하겠지.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에서 발부를 하는데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체포 안 한다. 이렇게 부동의를 하면 사실은 법원에서는 체포해가지고 구속하라는데 그렇지. 국회에서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방탄 국회라는 거거든. 이게 아직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깔끔하게 기각한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을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심리를 하느냐. 네. 이제 체포된 피의자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이제 있잖아요. 네.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인신의 불안을 가장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영장 실질심사 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8시간 내에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가 잡혀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씨는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인신의 불안이 별로 없어. 맞아요. 아직은 자유롭거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장 청구서만 150쪽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사재판 하는 걸로 따지면 공소장만 150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판사도 머리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질심사에는 검찰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변호인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그날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거 아마 아침 10시 반에 할 거라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아, 한 밤 12시에 나겠네. 아니, 나는 새벽 5시.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마음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빵 해가지고 네, 여기는 새벽 5시? 난 새벽 5시. 저는 밤 12시요. 제가 이제 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님 한 양반들한테 들어봐도 이런 게 있어. 진짜 중요한 사건이야. 그러면 내가 10시에 결론을 냈어. 그래도 영장은 4시 넘어서 내보내. 왜 그런데?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모든 공무원들의 수건 사업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영장이 발부되건 기각되건 새벽 3시 이후에 나온다고 봅니다. 갑자기 좀 한 번 물었는데 5시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5시 이후고 난 12시 이전이고. 구속될까요? 그건 송재성 씨가 알아요? 뭐를? 아요.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네. 최근에 네. 다른 변호사들로부터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네. 아들이 50억을 받았어. 아들이 받은 거를 곽수석이 직접 받은 걸 볼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나도 기록을 못 받고 내용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있어. 근데 봐봐요. 근데 법원은 무죄 선고했잖아. 그러니 이재명 지사의 영장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 또 반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그리고 김용 네네. 이분들은 지금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연관성이 없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의혹에 따르면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영장 청구 사건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봤어요. 네. 결론은 어쨌든 간에 모르지 뭐. 그래요.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